아, 이거는 근데 똑같네요. 생테브릭이 뭐야? 오, 좋은데? 보통? 아줌마도 근데 뭘로 해야 되지? 뭐야 이거? 전부 다 쇼그니 픽인데.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 튜토리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 핑크만 만든 겁니다. 아무 핑크다. 됐나? 오, 새새끼 합격! 새새끼 합격! 드디어 날 데리고 나서! 튜토리얼을 좀 해야겠는데요? 아유, 노을빛의 무렵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왜냐면 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건 뭐지? 귀멸의 칼날이요? 응? 귀멸의 칼날이요? 오, 요게 이게 애니메이션 노래인가 보다. 요대리? 오, 노래 좋다. 오, 노래 좋은데? 원피스. 어, 아유, 스피릿제로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난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역시 쇼그니 픽한 노래들은 틀리지 않았어. 이게 포켓몬스터 노래야? 노래 왜 이렇게 좋아? 어? 따따따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이 노래 알아. 아, 암살교실도 알아. 넷플릭스에서 그거 썸네일 봤어. 왜 웃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이거? 아, 보컬로이드예요? 이 노래를 다 알고 있는 내가 너무 싫지. 이것도 다 보컬로이드 같은데?
뭐 신나는 것도 있네. 마리오? 이거 피아노나 클래식 아닌가? 나 이거 광고에서 왜 들어본 것 같지? 가사가 뭐였더라? 나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이거 아닌가? 오, 좋네. 노래커비 메들리. 왜 다 쇼군방에서 들어본 것 같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뭐지 이거? 아 역전재판이다 역전재판. 맞아 맞아 역전재판이야. 이쪽. 와. 이건 뭐지? 아유 딜베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노래 되게 많다. 역지연쟁이요. 뭐야? 아이돌 마스터인데 남자 버전인가 보지? 사이드. 낡은 립은 없나요? 세카이와 이츠데모 미스터리. 미친 제목부터가.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이제 왔네. 처음으로 왔네. 어 일단은 돌아가서 한번 우리 시공도 한번 가볼까요? 어 뭐야? 시공에도 무슨 노래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다 떠나서 트위치에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다니.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시공으로는 어떻게 돌아가지? 아니야, 아니야. 시공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켜야 되나? 됐나? 아. 시공 한번 노래 목록 한번 보고 싶어, 나. 데스넷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 게임템 말고 또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스토리 모드도 있어요. 스토리 모드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지 모드. 아 여기 노래가 다르네. 노래가 다 달라. 프리큐어 있다. 프리큐어. 아이엠 스타. 아이엠 스타 이거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 아니야? 우와 나 이 노래 알아. 이거 엄청 유명해서 이거는 킹반인데도 알지 않나? 이거 진경의 거인이다. 어 짱구는 못 말려래. 짱구는 못 말려. 사쿠란보는 없나요? 사쿠란보는 여기 버전 말고 딴 데 있을 거예요.
플스 버전. 플스 버전. 저 흐흐는 뭐야? 원래 저 흐흐가 있는 거야? 네네 피미는 없나요? 없는 것 같네요. 개신나네. 뭐 엔딩만 쓸 때잖아. 현황 성공했을 때. 전전돈인데 노래 듣고 만나면 아, 이게 천국과 지옥이구나. 그냥 큰 돈에 받았네요. 응? 갑자기 클래식 나오다가 이게 한다고? 아, 이게 풍월량님 그 돈에 많이 받으면 나오는 노래래. 뭔 소린가 했네. 야, 씨. 아니야, 풍월량님 돈에 많이 받으시면 그거 아니야? 아, 막 이러면서 막 천사 막 모양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꿨구나. 아이돌 몬스터 노래가 있네? 러브라이브가 없네. 야, 모논 메들리는 뭐냐? 에이스 컴뱃? 개뜬금 없이? 응? 초시공 초시공 어드벤처. 아, 아무튼 노래가 되게 많다 여러분. 그죠? 진짜 근데 노래가 둘 다 좋다. 근데 저번 플스4보다 플스4 버전보다 여기 노래들이 더 뭔가 좋은 것 같네. 일단은 오늘은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스토리 모드 하려고 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스토리 모드 좀 하다 나중에 또 저기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스토리 모드가 있어서 RPG 게임처럼 하는 거더라고. 거기에서 아마 튜토리얼을 다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스토리 모드가 있어요. 동의를 조작하여 이야기를 진행하는 모드. 미스터리 어드벤처. 연주 모드에서는 쉬운 보통을 플레이하는 분들에게 알맞습니다. 보통으로 하도록 할게요. 쉬움은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고시대. 私たちが集まったことはきっと運命なのです。みんなを結びつける運命があるのなら、またいつかどこかで会えますよ。 집도 게임 같다 꼭. 아니 그래픽 무엇? この博物館すごく広いドン。太鼓の音もとっても響きそうなドン。 동이 동 하고 치는 게 우리나라로는 쿵 이런 느낌이라 그렇구나. 귀여워. 이곳은 새로 생긴 박물관. 동이와 따귀는
박물관의 첫 번째 손님으로 특별히 초대되었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아무도 없네요. 아직 준비 중인 걸까요? 그런데 보물이 엄청 적다쿵! 어디 보자 쿵! 준비 중? 저기에 석판이 있다 쿵! 보러 갈까 딱? 딱이는 딱이라고 해? 기다려라 쿵! 자꾸 밀면 위험하다 쿵! 어, 큰일! 동기야! 저 자식 뭐하는 놈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 너무 좋다 쿵. 일으켜줘 쿵. 大丈夫ですか? 요해셨다. 살았다 쿵. 빛 속에서 나타났다 쿵. 대체 넌 정체가 뭐냐 딱? 私の名前はティア. そんなことより聞いてください. 大変なんです. 世界が 大ピンチなんです. 갑자기? 세계가 위기? 대체 무슨 소리야 딱?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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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야! 그 설명이 사뿐히 伝わらないと思うぜ. 깜짝 놀랐다 쿵. 원숭이가 말을 한다 쿵. 오우 오우 失礼야. 근데 북이 말하는 게 더 이상해. 오 오이라니와 포포카카って 립파나 노마이가 오르츠노. 하지만 포포카카, 세계가 위기에 빠진 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포포카카 저걸 봐요. こんなに 簡単に 手に 入るなんて 아가씨って 本当に 럭키. この 首飾り さえ 手に 入れば ここは 用なし. 귀엽게 생겼는데? さっさと ずらかるわよ. 핵사악 1인님. 어, 저건 사자 이빨 목걸이잖아. 역시 저게 사자 이빨 목걸이였군요. 쟤네는 뭐지? 목걸이를 훔치려고 하는데? 어이 거기 둘,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을 알려줬으니까 너희도 이름을 알려주는 게 예의잖아. 코쿠와 동! 코치가 카츠다 동! 아 귀여워. 웃긴만 스쳐도 인연인데 좀 도와. 야 거기서! 아 포포카카 항상 너무 무모하다니깐요. 이렇게 동료 뒷담을? 이봐 너네 거기서! 이 박물관은 아직 오픈전일 텐데 사람이 있다니 대체 뭐야 진짜? 응? 사람이 아니잖아? 말하는 원숭이? 난 원숭이가 아니라고 이 도둑놈들! 우린 도둑이 아니거든? 이 목걸이는 원래 우리가 정당한 주인이란 말이야! 부탁해요 도둑님! 그 목걸이를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고 아까 말했잖아! 우리는 그냥 아무도 없는 박물관에서 조용히 보물을 가지고 나가려는 거야! 그게 도둑이다 쿵! 시끄럽긴. 거기 너희들 핵사 아리리님, 이 녀석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도록 해. 이제 시작하는 건가? 열심히 연주해서 모든 적이 튕겨나가면 승리고 아군이 튕겨나가면 패배야. 적이 빨갛게 깜빡이면 거의 다 잡은 거야. 연주 콤보가 끊기지 않도록 아군의 공격 콤보를 잊자. 연주 중 몇 번이고 애구를 내면 적이 공격해온다. 조타를 내도 공격할 때가 있으니 얼쑤를 노려보자. 이렇게 연주 배틀에서 격돌음표가 나타나기도 한다. 마구마구 연타. 이렇게 이끄덩. 아니 뭔지는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얼쑤. 녀석들과 더 노닥거릴 시간은 없어. 목적이었던 목걸이도 손에 넣었고 어서 돌아가자고. 링링 리리컬 랑랑루. 야 이거 거기 서세요 도둑님. 그 목걸이를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린 도둑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원래 아타시타치 모노나노. 아타시타치 마도 캐샤 헥사그리아노네. 이제
어쩌면 좋죠? 저 목걸이가 없으면 세계가 멸망하고 말 텐데. 세계가 멸망? 저 목걸이가 그렇게 중요했다? 당연하잖아. 저 목걸이는 사장이빨 목걸이야. 세계를 지키는 보물 중 하나라고. 너희가 쓰는 말로 뭐라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니까 아! 오파츠! 오파츠라고 부르는 그거야. 오파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가사의한 보물들, 그 중에서도 세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힘을 가진 보물, 그게 오파츠라는 거지. 세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따? 그걸 지금 뺏기고 말았어요. 두 분 다 부탁드려요. 세계를 守るため, 오치카라오 가시테와 모라에나이데쇼카. 오야스이 고요다돈! 민나데 세계를 守るどん! 세계를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참나. 하지만 그런데도 좋아. 일단 목걸이를 가지고 간 그 여자 도둑의 행방을 찾아보자고. 소토키마레바! 세계를 守るために 사속 출발다돈! 개 긍정충이다 진짜. 요미가했다 고대 문명과 드래곤 데이지! 어 1장! 되살아난 고대 문명과 드래곤 처치! 벌써... 오 나 뭐야 나 움직일 수 있어! 딱이 호텔. 야! 친구를 던지는 거 어떡해. 연주로 대결을 하다니. 이게 바로 이세카이시 바랄 수 없는 비밀. 친구를 던지면 어떡해. 티아 뭐했다? 티아는 지금 그 녀석들의 행방을 탐색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알겠다 쿵. 저건 뭐였다? 궁금해 쿵. 기다리는 동안 살펴보자 쿵. 이 샘은 뭘 깠다? 신경 쓰인 누구야? 깜짝 놀랐다 쿵. 이건 만남의 샘이라는 건데요. 저 요즘에 저 많이 타고 다니지 않나 저거? 이 길잡이 코인을 던져놓으면 동료가 나타나서 힘을 빌려준단다. 이변은 길잡이 코인을 줄 테니 한번 사용해보려. 소중한 거 친정 코인을 획득했다. 고맙다 쿵. 근데 아저씨는 누구였다? 내 소개를 아직 안 했구나. 나는 이세키 박사라고 한단다. 에? 고고학을 조금 공부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에서 다양한 걸 요구해. 엄청 대단하다쿵. 당분간은 이 박물관에 있을 거니까 곤란한 일 있으면 말을 걸어주렴. 알겠다쿵. 걔 이세카인가? 여기다가 신전 코인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야? 스쿨 뭐 진짜 이거 포켓몬이야 진짜로? 이름은 아 한글이 안 되네요. 짬타수화로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몰입하기가 힘드니까 트순이로 하겠습니다. 트순이로 할게요. 트순이는 50레벨? 이렇게? 가진 길잡이 코인이 없다 큐웅. 뭐하러 떠나보자 큐웅. 티아 뭐 좀 알아냈었다? 아니 근데 왜 호수물 그래픽이랑 바다 그래픽 쓸데없이 쉬, 조용히 해. 도둑님의 행선지를 알아냈어요. 여기서 서쪽 그리스 근처예요. 그런 곳까지 날아가다니 상대도 제법인데? 그래도 그렇게 단번에 날아간 탓인지 마력의 흔적을 완전히 못 지운 모양이야. 하지만 쫓아가기엔 너무 멀다큐. 무슨 소리야. 우리도 마법으로 날아가면 된다고. 그게 가능하냐 따? 저희가 나타났던 석관의 힘을 사용하면 다양한 곳으로 워프할 수 있어요. 엄청 대단하다쿵. 빨리 가다쿵. 기다려. 지금부터 이동 방법을 설명할 테니 잘 들어. 박물관의 석판을 조사하면 이미 조사한 석판이 있는 곳으로 워프할 수 있다. 잘 들었지? 중요한 거니까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로. 그럼 그리스를 향해 떠납시다. 이동하면서 티어와 나의 사명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할까?
티아 포포카카의 사명? 흥미롭다쿵! 좋다쿵! 기운차게 그리스로 레츠쿵! 북들 귀여워. 진짜 아무 생각 없어 보인다 근데. 자, 그리스를 선택해서 이니셔에 이끄덩! 뇌가 깨끗해 보여. 오! 깜짝 놀랐다쿵! 그럼 티아랑 포포카카는 계속해서 몇만 년이나 세계를 지켜온 거냐 딱? 네, 그것이 저희의 사명이니까요. 하지만 세계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가 눈을 떴다는 건 지금 세계의 위기가 닥치려고 하는 것지도 몰라요. 뭐 자세한 건 차차 얘기하자고. 디아, 이 근처 건물을 봐. 새로 지어진 것 같지 않니? 진짜라면 더 낡았을 텐데. 그렇다는 건 역시 뭔가 온다쿵! 이끄덩! 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누나, 동선 연타 눌러주세요. 어, 뭐야? 동이와 동료가 되고 싶은 것 같아. 줄을 잘 타네. 아, 얘는 이름을 뭘로 해줄까요? 얘는 특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가 동료가 됐다. 왼쪽 아래 지구본 모양 눌러서 한글 선택 안 되나요? 아, 되나 보구나. 아, 적에게 승리하면 동료가 되기도 한대요.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급습하다니 이 예의도 모르는 놈들. 근데 방금 그 녀석들한테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 이거 역시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군. 세계의 위기와 연관이 있는 거냐 딱? 아직 자세한 건 몰라요. 좀 더 조사해봐야겠죠. 근처에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좋을 텐데요. 알겠다쿵. 목걸이 찾으면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같이 찾자쿵. 하얀 심볼은 적의 수가 많다. 하얀 심볼은 적의 수가 적다. 무슨 말이지 이게? 저건 뭐였다? 작긴 하지만 박물관에 있던 건가 같은 힘을 가진 석판이네요. 도둑님의 마력을 혼자 쫓아서 근처에 있는 작은 석판으로 워프해온 거랍니다. 전세계에 있으니 어디든지 갈 수 있지. 대단하다쿵! 아, 저게 이제 체크포인트 같은 건가 봐. 일단 박물관의 석판과 링크시켰으니 언제든지 워프로 왕래할 수 있어요. 세범님도 어미에 본 붙여주세요, 범. 전 세계에 있는 태고적 석판을 발견하면 반드시 조사하자. 돌아가거나 생명력을 회복시켜준다. 아,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 아스마르동! 맵은 못 보나? 어? 이게 뭐야? 걔 무섭게 오는데? 걔 무섭게 오는 거 아니야? 씨, 뭐야? 개빡센데? 아니, 진짜 빡세다니까? 200골을 획득했다. 어? 빨간색이면 위험한 거 아니야?
완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숭이 피 채워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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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다. 점점 빨라지는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동료는 어떻게 선택하지? 자, 한번 메뉴를 가서 배틀 멤버에다가 아니 잠깐 X를 눌러서 여기는 이거였지. A버튼이었지. 멤버 아! 앞줄은 공격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받는 데미지 증가. 앞줄에 동료가 있으면 데미지 덜 받고 오케이. 근거리, 방어, 중거리, 원거리. 중거리, 원거리, 방어, 마법, 회복. 오케이. 이런 게 있어? 진짜 RPG네. 그죠? 자, 자동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보면은, 특수 능력을 보면은, 일단 근거리 맞고요. 얜 중거리 맞고, 마법사가 제일 끝에, 그 다음에 마법사 둘 이렇게 있네요. 동료를 더 모아야겠네. 좋아요. 마지마르동 상처약을 얻었고요. 연타 때 쿵딱 번갈아 누르는 게 편해서 양손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다가 편한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튜토리얼이 없어갖고 뭐 하라고. 동료가 되라! 아니 이게 어떻게 무슨 부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 오. 돌로 만든 집이 엄청 많다쿵. 근데 뭔가 이상하다쿵. 박물관에 숨은 거랑 좀 다르다쿵. 그건 새 건물이라서 그럴 거예요. 맞아. 고대 그리스 사람들과 건물이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되살아나서 그래. 어허,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아주 예전에 사라진 문명이 세계의 위기와 함께 부활한 거죠.
우리처럼 아주아주 긴 잠에서 눈을 뜬 셈이지. 그건 나도 한바쿵 고대 문명이라는 거지 딱. 거지 딱? 고대 문명이 부활한 거냐 딱. 엄청 신기하다쿵. 이 감동을 태고 연주로 표현해보겠다쿵. 뭐야 갑자기? 근데 잘 춘다. 잘 춘다. 그래, 이 태고 리듬 마치 마음이 치유되는 듯해. 왠지 눈물이 멈추지 않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훌륭한 태고 소리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샘솟는 듯한 신비한 태고 리듬이네요. 음악의 신이기도 한 태양신 아폴로님의 연주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의 수호신 아폴로님께서 보내신 사자인가요? 아폴로님이요? 아닌데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사자가 아니시군요. 여기 분들은 왠지 다 기운이 없으시네요. 사실 요즘 마을에 큰 불행이 덮쳤습니다. 주변에 사는 생물들은 이상하게 날뛰기 시작했고 도시 주민들은 마치 뭔가에 흡수당한 듯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죠. 이건 전부 신전에서 나타난 드래곤 때문입니다. 우리야 고대 문명의 부활, 그리고 그와 함께 나타난 드래곤, 신전에 나타났다는 드래곤, 혹시 부활한 용맥이 아닐까요? 이런 거는 이제 돈 되는 일이 냄새 맡게끔 뉴스에만 흘려줬어도 알아서 다 잡아서 사업 시작했을 텐데. 영웅 헤라클레스도 드래곤을 지고 크게 낙담해서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이제 저희에겐 별다른 방안이 없어요. 그렇지,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 태고 소리를 헤라클레스에게 들려주지 않으시겠어요? 이 게임 혹시 이름이 몬스터 어렵지 않다쿵. 아니 이거 진짜 RPG.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그거 같아. 그 애기들 교육 게임, 교육 게임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 헤라클레스도 나와요 막 이러면서. 낙담한 사람에게는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헤라클레스가 싸울 용기를 되찾는다면 드래곤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부탁드려요. 헤라클레스는 신전의 동쪽 출구로 나가면 보이는 작은 신전에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애기들 유튜브용으로 괜찮겠다. 근데 물론 나는 이미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끝났지만 있잖아 막. 오늘은 새부모님이랑 함께 그리스 로마로 둥이와 따기와 함께 떠날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잘만 하면 그 헤라클레스라는 녀석이 용맥 퇴치 동용한 될지 몰라. 그럼 그 헤라클레스님을 만나러 갑시다. 난 잘한다니까 이런 거? 근데 내 취향이 아니어서 그렇지 전 잘한다니까요 이런 거. 큰일이에요. 난 안 돼. 헤라클레스 지금 집에서 안 나오는 중. 퇴소들처럼. 헤라클레스는 이 도시의 북쪽에 있는 올림푸스 신전 근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헤라클레스를 잘 부탁드릴게요. 올림푸스 신전 쪽에 살면은 집값이 꽤 비싸. 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렇고 너 대단한데? 태고의 리듬으로 하려고 했다. 그잖아, 올림푸스 신전 옆에 살면 집값이 비싸지 않을까요? 칭찬받는 건 쑥스럽다쿵. 정말 대단한걸요. 동희의 태고 연주는 마치 마법처럼. 아? 동희는 혹시 마법사인가요? 그럴 리가 있겠냐고. 너 박물관에 석판을 부딪힌 적 있어? 그러고 보니 부딪힌 적이 있다쿵. 아마 그때 석판이 가진 힘의 일부가 동희에게 옮겨간 모양이야. 그런 거냐 딱? 석판의 힘이 태고의 리듬을 증폭시켜서 마법의 힘이 생겨난 게 분명해. 내 힘이 아니었냐 딱? 실망하지 마세요. 동희가 태고를 연주해야만 굉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동희,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힘을 빌려주세요. 알겠다 쿵. 내 태고와 마법의 힘으로 세계를 지키겠다 쿵. 부르는 게 곧단감 아닐까요? 키키. 그치 그치. 사기 실험 말고. 신세권인데 뭐. 여기 가서 헤라클레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어어 내 손 아이고 나
아, 야, 얘 만나면 노래 나왔어. 노래 들을래. 이끄덩! 오, 노래 좋아! 레벨이 2가 되었다. 좋아요. 방어폰 들어와. 자, 아까 누가 말해줬는데 이걸 누르면 한국어. 아, 맞다. 스위치가 한글화가 아쉽다. 한국어가 없네요. 그러면은 뭘로 할까? 아쉽네. 그러니까 잉글리시, 일본어. 아쉽다. 그냥 그대로? 그래, 그만두기 해서 방어폰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한국어로 나오니까요. 연타 때 키 두 개가 안 눌려지나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아, 될라나?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걸로 하면 될 정도 좋겠는데? 이걸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투수 죽는다고? 안 돼! 천수야, 죽지 마! 야! 헤라클레스 신세권 어디 살고 있어? 이 자식 빠져가지고, 임마. 투수야, 죽지 마. 내가 힐해줄게. 투수야, 죽지 마. 둔냥이 죽지 마. 둔냥이 죽지 마. 아니, 근데 헤라클레스 어디 살아? 이 자식, 신세권. 헤라클레스 어디 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부적을 만들려는데요. 지금은 나한테 맡겨라, 쿵. 집에만 있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지. 이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저 뭔가 좀 요즘. 아, 의상을 여기서 구할 수 있대. 아, 동료에게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대. 산다. 데미지 증가의 책. 얼마? 200골? 아, 개사기 씨.
혹시 신세권에 살고 있는 헤라클레스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어, 뭐요? 헤라클레스 신세권 어디에 사는지 아시나요? 커다란 방어폰을 봤는데 뭐였을까? 방어폰이 합체한 건가? 아! 힐하고 가자! 아... 회복을 해주세요? 아까 그 위로 나가는 게 맞나봐. 아 맞다! 동료가 많아도 넣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자동으로다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방어폰 양이 어? 아싸. 헤라클레스 보신 분 아까 거기로 나가서 저기 해야 되나봐. 빨간색 나와라. 빨간색. 아 저거 저거 빨간색 빨간색. 마케나이동. 야 저 가운데 기사는 뭐야? 네 상처 모두에게 사용해 주세요. 오 근데 여기도 상자 있지 않았나? 아 여기였구나. 이 헤라클레스는 빨리 안 나와? 너무 큰 신전이라 길을 잃을까봐 걱정된다껴. 그럴 땐 맵을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어, Y버튼으로 현재의 위치를 볼 수 있다?
맵을 펼쳤을 때 동료가 힌트를 가르쳐준다. 맵만 보면서 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러진 말라고. 아, 신전으로 가는 길? 별채? 용맥의 신전 두 번째? 아니 여기는 신세권이 아니라 이 자식 겁나 위험한 데 사네? 여긴 어떻게 가는데? 저긴 어떻게 가지? 아 뭐야 이거는 뭐야? 어? 아 특수의 레벨이 2가 되었다. 길을 막아서 지나갈 수 없다 퀸. 그러면은 별채로 가야 되나보다. 별채로 와서 여보여 또 저 잡아. 빨간 애는 그래도 좋아. 노래가 나와. 하얀 애는 노잼. 말이 더 데려오자. 이게 무슨 부라고? 투수야 정신 차려. 투수야 정신 차려. 신전은 여기다 쿵! 헤라클레스님 계신가요? 전혀 대답이 없다 쿵! 야 드래곤한테 진 애송인데 다 집에 틀어박힌 헤라클레스 있냐? 오레노 고토와 호오떼 오이테 쿠레! 헤라클레스가 일본말을? 오레와 모 다메다! 모 다메난다! 도시 제일 영웅이란 소리에 들떠선 드래곤 타이에 패배하다니. 더는 사람들을 마주할 면목이 없어. 용기도 힘도 나지 않아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렸다고. 엄청나게 기운 넘치는데 이게 우울해라고 우울해하는 거라고? 그래도 용기가 안 난다고 그런다 큐. 그러니까 용기를 주자 큐. 진짜 아잉 눈이네 얘네. 오, 뭐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리듬은? 나는 지금 맹렬하게 감동하고 있다. 그렇다, 살아갈 힘이란 싸울 용기란 이런 것이다. 우리 도시 트린스를 구하기 위해 나는 한 번 더 싸우겠다. 오래 와 드래곤이여, 내가 네 무덤을 파주마. 아이 동이 따기 너희 태고 대단하다. 오! 너무 흥분해서 무례를 저질렀군. 이 감동적인 태고리듬, 혹시 너희는 태양신 아폴로님이 보내신 사자인가? 그건 아니고 너랑 같이 드래곤 퇴치를 하고 싶은 사람. 드래곤 퇴치? 뜻을 함께하는 동료라 정말 든든하군. 모두 함께 나쁜 드래곤을 해치우자쿵! 그 드래곤은 용맥이라 불리는 세계를 멸망시키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용맥 퇴치와 세계의 수호,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용맥... 맞아, 드래곤이 나타난 신전은 옛날에 용맥의 신전이라 불렸다 들었다. 아마 그 드래곤은 너희들이 말한 용맥이 맞겠지. 도시가 습격당하지 않는 걸 보면 아직 드래곤은 신전의 가장 안쪽에 있을 거야. 분명 그 여자 도둑도 드래곤이 있는 곳에 나타날 거야. 그것 말고는 굳이 오파츠를 훔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빨리 용맥이 신전으로 가자쿵! 헤라클레스가 동료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엔 나도 많이 활약할 거다쿵!
딱이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아, 딱이었대. 아, 이래서 얘가 있는, 어, 저 안에 은돌이 있는데? 냥? 그거 알고 있냐? 배틀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도, 냥냥냥냥와와, 경험치를 제대로 받고 있다냐? 은돌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이고 푸치망고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방어폰이 왜 저렇게 생겼나 했더니 방어에다가 그리폰을 쑥 넣은 거네. 됐어, 여기에서 바로 회복하면 돼요. 투수야 일어나, 탱회. 투수 일어나. 그 다음에 자동 선택해서 이 멤버로, 헤라클레스 들어왔어요, 동료로. 잔 다음에, 예를 들어, 딱이 어택을 하면, 하지만, 덩! 원숭이 혼자 안 뛰냐? 3레벨. 근데 여러분 투수 어디 갔어요? 그니까 나도 지금 투수 어디 갔어? 멤버 에라브동. 투수야. 왜? 왜 고를 수가 없어? 밀린 거야 진짜? 투수야 돌아와 투수야. 아, 코스트 제한이 있구나. 투수 제한 됐어.
태수 제외됐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태순은 맨날 제외돼. 아니 근데 태순이는 남아있는 게 레전드. 어, 아 맞다. 맵 보는 게 뭐였지? 이거였나? 이거였나? 와이 와이였다. 와이 와이. 태순은 여기서도 선택받지 못했어. 우. 미안해. 아! 태수 차별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어 이거 있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이. 와! 마케나이도. 미안합니다. 그렇지. 공개한테 밀린 소리. 잠깐만, Y는 눌러서 그러면 저기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건가? 이거 나도 못한다. 와 이거 봐! 기둥이 무너져서 지나갈 수 없다 킹. 이건 나한테 맡겨줘. 됐다. 공포의 던전. 힐하는 데 있다. 여기 못 지나가나? 아, 스위치를 열어서 와라. 저 황금은 뭐지? 얘는 뭐지? 이거 하나로 연타하기 개빡셈 진짜.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진짜. 저 풍선 보는 거는 하나로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는 거는 노란색으로 하는 거는 두 개가 돼. 이거는 되고. 이건 되고
이거로밖에 안 되고. 저 책 읽고 있는 여자에 있는 저거 갖고 싶은데? 스테이지마다 노래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서 계속 비슷한 오! 백마왕자? 수이 아 이게 스위치인가 보다. 아 오 동물의 숲 같아 저기. 좋습니다. 안 돼, 안 돼! 공포게임 됐어. 저기 봐, 그 여자 도둑이다! 이게 바로 용매 기둥지. 나와라, 용매. 그리고 나와 싸워라. 들은 것보다 훨씬 크잖아. 그렇다고 겁먹을 줄 알고? 뭐야, 이게? 아, 내 마법이 안 통하다니! 아니. 이건 내 용기의 증표! 하피의 얼라이언스! 소중한 것! 사자 이빨 목걸이를 획득했다! 헤라클레스님!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 목걸이를 사용해서 드래곤의 오라를 깨부숴주세요! 사용하라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 나와 함께 강하게 기도해주세요! 드래곤을 유맥을 깨부수도록! 나가 용기의 아가씨! 獅子の牙の首飾りを俺に力を貸してくれ。뭐야오라가사라졌다쿵이제드래곤이랑싸울수있다쿵나의오라보호막을깨다니드래곤이말을한다쿵용맥은사람이태어나기아득히먼시절부터있던존재예요수억년이랑긴세월을지내며자아를갖게되었죠어리석은인간놈들내부활의희생양으로뭐라고삼아주마라고했나뜻을함께하는동료를만나내용기의증표인사자이빨목걸이를되찾은이상나에게적이란없다티린스사람들을위해나는승리하겠다드래곤이여우리여싸워라와르니하무카우코토노이미오모이시르가이내가알기론빨간노트는식사키버튼으로도칠수있어서연타할때식사키도같이쓰면될거예요잠시만요제가지금헷갈려가지고일단하던대로할게요이따가테스트해보겠습니다
레벨업 해야 돼? 와르니 하무카우 코토노 이미 오모이 시르가이. 근데 딜 너무 안 들어간다, 그죠? 그치? 딜 너무 안 들어가서 안 될 것 같긴 해. 내가 드래곤 지금 잘 못 보고 있긴 한데. 쉬움으로 난이도 바꿔야겠는데? 시음으로 난이도 바꿔야겠어. 메뉴에 가서 난이도를 바꿀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난이도를 바꿀 수 있다. 시음으로 한번 바꿔서 가볼게요. 아까 반 이상 피 깎았다고? 난 사실 못 봤어. 밑에 것만 봐야 돼가지고. 멤버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트수 들어갔다. 트수 들어갔어요. 트수 들어갔습니다. 따코 됐네요. 트수 믿을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아, 내가 왜 애들 만나는 거 피하냐면은 너무 노래가 반복돼가지고 나 혼자 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방송용으로 약간 좀 약간 루즈할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노래만 세 곡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게치 설마? 이논수로 밀어붙여. 되겠다. 난이도 차이 엄청 심하네. 난이도 차이 엄청 심해. 해늘 따꿍! 드래곤을 쓰러뜨려 따꿍! 이렇게 용맥 하나를 봉인해냈네. 용맥 하나? 그게 무슨 말이지? 사실은 이 도둑이 눈을 떠 따꿍! 난 도둑이 아니라고 했잖아. 용맥을 해치우려면 오파츠를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 모양이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수께끼가 너무 많아. 링링 리리콘! 그 오파츠는 맡겨둘게. 하지만 용맥의 힘은 넘겨주지 않을 거야. 얘기를 듣자니 너희는 싸움을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구나. 좋다.
나의 동지들이여, 괜찮다면 나도 함께 싸우겠어. 헤라클레스님 함께 가주시는 건가요? 아, 그래. 드래곤을 도모니 타오시테 그레타 코노 온과 이노치요 가케테 카에스. 레오, 레오네 레오. 타마시이노 도시타치요 시는 토키와 이쇼다. 죽을 때는 함께라고? 죽긴 누가 죽는다고. 그럼 다 함께 일단 박물관으로 돌아가자. 다들 우파츠 持っているだけでは 유맥には 여기 누구야? 나르호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엔 내가 나가겠다. 너는 잠시 쉬도록 해. 뭐? 잠깐 쉬라고? 마법도 제대로 못 쓰는 주제에 말은 잘하네. 그게 문제가 되나? 리리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내게는 마법을 초월한 6탄 마법술. 뭐 뭣을? 대략적인 설명은 이 정도입니다. 즉 용맥이란 존재는 몇 개나 있고 세계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얘기군. 그 드래곤 같은 녀석이 또 몇 마리나 있는 거냐 딱? 왜 그런 게 잔뜩 있냐 딱? 용맥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 바꿔 말하면 에너지의 근원이죠. 용맥이 없다면 이불은 죽음의 별이 되어버립니다. 지구도 살아있는 이상 수만 년에 한 번은 병에 걸리지 않겠어? 앗! 그 병 때문에 용맥이 날뛴다는 거지. 그냥 두면 이별, 세계는 멸망해. 용맥을 진정시키고 세계를 지키는 것이 저와 포포카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헤라클레스, 용맥과 동시에 그리스 같은 고대 문명이 부활한다는 건. 다들 저거 보라켕! TV에서 뉴스가 시작된다켕! 그림이 움직이고 말한다. 아무래도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장치 도구인 모양이네요. 한동안 못 본 사이에 인간도 꽤 진보한 모양이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칠레의 이스터 섬에서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정글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섬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아 이상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아 이상은 초대 촌장인 영웅 마케마케를 본떴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민들은 크게 안타까워하며 하루빨리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정글과 사라진 모아 이상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거란 견해가... 이스터 섬에 정글이 나타나고 모아 이상이 사라졌다? 뭐하니 고대 문명이 그리스만 부활한 게 아닌 모양이네. 근데 이거 진짜 교육이 되겠다. 솔직히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머리를 좀 쓰는 모양인데? 나의 이 몸은 그저 보기 좋기만 한 게 아니야. 건전한 육체에 비로소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몸이니까. 아무튼 다음에 갈 곳은 저기다 콩. 빨리 이스터 섬으로 가자 콩. 이스터 섬과 사라진 모아이. 2장까지 한번 해볼까? 일단 아까 여기에서 같이 하자 그랬죠? 나 코인이 있나 근데? 어 뭐야? 실망. 기둥스 1. 그래 못생겼어. 그 다음에 신정 코인. 얘는 원래 있는 앤데? 베비베로스 2해 그럼. 그 다음에 신정코인. 좀 좋은 거. 오! 나 얘 나왔으면 했어! 아리스 앤 텔레스?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야 뭐야. 그 다음에 신정코인. 아 뭘 또 넣었어? 아리스 앤 텔레스 2회 그러면. 아 뭐야 꽉 차서 안 되네? 그다음에 하나 더. 너무 길어서 그런가 봐. 얘는 이름 뭐냐? 사이클롭? 오케이 사이클롭 좋아요. 그 다음에 태고 코인. 이게 더 좋은 거 나오는 건가? 아 오 뭐야 얘 표지에 있던 애 아니야? 오 얘네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오케이 여기에서 메뉴에 간 다음에 배틀 멤버를 자동 선택으로 해서
아, 뭐야, 좋은 애들 다 들어오고 구데기들 다 쳐내. 주인공 좀 넣어달라고? 아, 그런 건 안 돼요. 주인공도 쳐내야지, 별로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신경 쓰이는데 조사해보자. 그러게, 저거 아까 없었는데? 어. 이 가마솥은 뭘까 딱? 가마솥. 그게 신경 쓰이니? 아, 이 새끼 박사다콩! 이건 태고적 대가마인데 내가 우연히 발견한 굉장한 가마솥이야. 연구에 따르면 너희가 데려온 동료를 여기에 섞으면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아, 합성도 할 수 있어? 아니야. 자, 여기에서 재료를 고른 후, 아, 뭐야. 비밀 조합을 하면은 진화하는 경우도 있대. 이렇게 해서, 동료의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에다가, 얘를 합성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결정을 해서 합성을 하면은, 오케이. 오. 뭔가 좀 징그러워. 오케이. 합성 포인트가 더 필요하네요. 희생양 찾습니다. 자, 얘를 결정하고 희생양 중복 천에 결정해서 합성을 하면요. 하면은 아, 생명력이 11, 공격력이 3 올라갔어요? 오케이. 아, 좋네, 좋아. 좋아, 좋아. 좋다. 그 다음에, 합성을 또 하도록 할게요. 코스트를 좀 늘리는 법은 없나, 근데? 지금 멤버로 껴져 있는 애들 중에서 비밀 조합 찾고 싶다고? 그거는 좀 찾으려면은 그 찾아봐야 될 때 그냥 대놓고 배틀 멤버에 가서 얘는 능력이 자동 선택으로 해서 이 상태로 가야 되나 봐요. 특수 쳐낼 수밖에 없나 봐. 양이 중복이라고요? 양이 쳐내. 양이 합성해. 양이랑 양이를 합성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아, 댕댕인가? 레드 오빠 나이 상해. 됐어. 그 다음에 아니 얘 왜 이렇게 잘 살아남아 있는 거야? 얘 쓰잘데기 없이 방어폰 왜 이렇게 잘 살아남아 있어? 얘는 적이 동료가 되기 좀 쉬워진다. 다른 애들은 합성하기가 좀 모호한 애여서 얘 쓰고 싶은데 솔직히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평범한데 트순이랑 트순은 안 쳐낼게요. 대신 백마 트수 쳐낼게요. 백마 트수 헤라클레스에 합쳐. 트수왕자 쳐내. 덕분에 헤라클레스가 공격력이 또 올랐습니다. 됐어. 트수 2 만들자고? 트수 조금만 기다려. 종합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예전에 닌텐도 뭐지? 그걸로 나왔었다고 하니까 그 무슨 그거 좀 찾아봐야 될 듯?
나 혼자서 알아내기엔 약간 빡세 보여. 풀이 엄청 많다쿵. 하지만 이스터섬인데 이상하다쿵. 박물관에서 본 사진에 이런 숲은 없었다쿵. 부하랑 그리스랑 같은 상황이야. 이스터섬도 옛날에는 이렇게 자원이 풍부했던 거라고. 그럼 마을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라진 모아이에 대해서도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 몰라요. 아 그렇지, 거기 마을 주민분 사라진 모아이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네, 사라진 모아이란 건 영웅인 마케마케님을 본뜬 것만 있으시군요. 제가 이 마을의 촌장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마케마케님의 모아이상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마케마케님은 사악한 마물과 싸운 마을을 지킨 전설의 촌장님인데, 그럼 마케마케님을 본토 만든 소중하디 소중한 모아이가 실종된 겁니다. 모아이의 눈동자에 빛이 깃들 때 사악한 마물이 부활한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건 아마도 이건 혹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전조가 아닐까요? 다들 굉장히 불안해서 섬을 버리고 도망가자는 주민도 있습니다. 사악한 마물이 되살아난다? 아마도 용맥을 말하는 거겠지. 그럼 어서 용맥을 퇴치하러 가보실까? 나이든 루시우 닮았네. 루시우? 맞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용맥 퇴치보다는 불안해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 마케마케님의 모아이 성을 찾아주시는 겁니까? 모아이를 모시던 곳에 숲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있었다는데 그게 모아이 성을 찾을 단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숲으로 이어지는 발자국다? 알겠다 쿵. 촌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모아이 성을 찾아주세요. 일단은 여기에서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저씨한테 물약을 좀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처약을 사냥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0개를 사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 경감의 책을 하나, 증가랑 정글? 달팽이? 꿀벌? 어? 옷도 있다. 옷도 아닌가? RPG인데 장비 좀 착용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와서 아이템에 온 다음에 데미지 방어책을 헤라클레... 어? 아 얘 방어가 아니구나. 아 냥이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공격력을. 왜? 그러면 용용이한테 줄게요. 용용이한테 기술이 없는 애한테 줘야 되는 건가? 아 기술이 없는 애한테 줘야 되는 건가 봐요. 공격 데미지가 조금 증가한다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소중한 거 사자 이빨 목걸이 빨간 리본. 어? 이거를 사용할 순 없나? 의상 나니오 기르노 카? 머리 없음. 어머?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이걸 착용함으로써 쟤네가 같이 세지는 거임? 어이없네. 능력이 증가하네. 그 다음에 태고 마법은 뭐지? 오토매직 옵션, 의상, 아이템, 배틀 멤버 이제 됐나? 어이없어 근데. 귀여워. 근데 어이없는데 귀여워. 그 다음에 한번 가. 어? 뭐야 얘는? 고고고고고고고고. 나한테 맡겨라 쿵. 노래 좋아. 아 이게 미코 노래예요? 어떻게 알아?
나이스! 루카 노래인데 미쿠 모두 미쿠 버전이군요. 몰라 난. 새로운 태고 마법 태고 임팩트를 떠올렸다. 뭐 태고 마법이 종류가 있는 거였어? 적 전체에게 레벨업하면은 데미지가 증가한다. 이게 있네. 아까 그거 마법 쓸 때 좋네. 여기로 떨어지자. 쏙! 딱이야, 떨어져. 쏙! 뭐지? 모아이 머리를 얻었다는데? 그 다음에, 마을을 타러 갑시다. 전부 타러 갈 거야. 전부 타러 갈 거야. 다네나. 마을 타러.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대. 이거 아니야? 모아이 석상? 아, 여기 발자국을 따라가면 된다고 했잖아. 이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발자국이 앗! 가 바뀌었다? 모바일 황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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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うちに 気を失っておったようじゃの あのままでは どうなっておったか 助かりましたぞえ 그러게 진짜 모아이처럼 생겼다 할아버지 조심하지 그랬어 혼자서 숲을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 원숭이가 말을 하다니? 난 원숭이 아니거든 포포카카라는 멋진 이름이 있다고 포포카카라는구나 그럼 원숭이를 빼닮은 사람인 게냐?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그게 더 낫나? 그래 날 원숭이를 닮은 인간이라고 여기이던가 해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 숲에서 뭐라고 계셨나요? 뭐라고 있었지? 아이고 그만 잊어버렸어
이 보스 한 번에 성공? 할 것 같은데? 그 기록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 미션 없애야겠다. 미션 놓고 싶은데 화면을 너무 가려. 화면 가려서 안 되겠어, 씨. 이런 돈 안 되는 게임 같으니라고. 할아버지도 사라진 모아 이상을 찾고 있었던 거다키요. 우리랑 가따콩 같이 찾자콩. 사라진 모아 이상이라. 모아 이상이 사라졌다면 찾아내야지. 나는 향가루와 촌장이니 당연한 거야. 할아버님이 촌장이시라고요? 마을에서 이야기 한 분은 자기가 촌장이라던데? 아마도 이 어르신은 훨씬 이정의 촌장이셨을 거야. 지난 일은 어제처럼 기억하지만 요즘 일은 금방 잊어버리지. 노인에겐 흔한 일이야. 그렇게 늙지는 않았다 임마. 내가 바로 한가루와의 촌장이야. 그 덩치에 사람을 늙은이 취급한 벌이다. 날 얻고 가라. 자, 다같이 모아 이상을 찾으러 가자꾸나. 할아버지도 파티에 낄 수 있나? 할아버지 파티에 격이 가능? 멤버 오에라부동. 할아버지 안 되나? 할아버지 없다. 에만데? 헤라클레스는 됐는데 왜 할아버지는 안 돼? 어? 새로운 노래 나올라나? 이끄덩! 동료로 들어오는 애 없나?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 남겨놓아야 동료로 들어오지! 헛! 아! 헛! 개 잘해. 헛! 헛! 아! 어? 원피스라는데? 가정교사 히트맨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도 괜찮아.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지? 이게 옛날 버전이니까 이제 다음 버전 나오면 블랙핑크나 트와이스 노래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트와이스 지금은 모르겠고 저번에 트와이스 인기 많았잖아. 아, 이래도 무슨 거? 너무해. 너무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해바라기의 약속. 응? 갑자기? 이 노래가 무슨 노랜데? 어디 노랜데? 아, 도라에몽? 버렸어. 미안해. 듣고 있는 와중에. 이건 잡고 노래 더 듣고 가는 시간 해줄게. 내가. 레벨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곧 10레벨이다 애들. 이제 이러면은 예전 멤버들 아닌가? 같이 레벨 오른다 그랬었지. 아니! 아니 근데 무슨 부인 게 에바야? 드디어! 보기보다 상당히 무거우시네요. 뭐야, 벌써 지친 게냐? 자네는 보기보다 도움이 안 되는구먼. 희만한 자신이 있었는데 면 먹었군요. 아, 저게 뭐였다? 석상? 왜 이런 곳에? 아니, 이건 평범한 석상이 아니라고. 돌이 된 사람과 동물들이야. 사람이 돌이 됐다고 딱? 엄청 무섭다고. 아마도 용맥의 마을에서 들은 부활한 사악한 마물 해주시겠죠. 사악한 마물? 그래, 그거다. 사악한 마물을 퇴치하는 게 내 일이야. 한가로와의 촌장으로 임무를 위해 거울방패를 잡고 있었다. 어르신, 사악한 마물을 퇴치하려면 그 거울방패란 게 필요합니까? 그래, 그래. 거울방패야. 마물의 눈빛을 차단하는 거울방패. 그게 있으면 사악한 마물도 쉽게 해칠 수 있고 말고. 돌이 된 마을 사람들도 거울방패로 고칠 수 있을게다. 그게 진짜야? 할아버지 기억이 오락가락하잖아.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얘기 뭐라는 게야? 내 말을 믿지 못할까? 거울방패는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모아 이상이 늘어진 곳에 있을 거다. 어서 어서 빨리 찾으러 가야 돼. 거울방패라. 혹시 그게 오파츠인가?
니디 어디까지 따라올 셈이지? 쉬고 있으라고 했을 텐데. 아놀드, 마도기우스 헥사글리아란 이름도 못하면서 너처럼 마법동우스는 우락부락한테 맡겨둘 수 있을 리 없잖아. 내겐 육체를 극한까지 단련해서 완성해낸 근육마도술이 있다. 우리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모든 쪽을 해치운다. 바로 나만의 육체마도술로. 여기에서 서쪽이라 그랬죠? 어어, 얘는 잡아야지. 따르네. 멤버오의 라브동. 천에. 아, 에그킹 왜 못 들어오는 거냐? 에그킹은 코스트가 16이네요. 미친. 합성 소재로 사용하라고? 합성 소재로 사용하는 용이었어, 에그킹. 미친, 불쌍해. 우리 에그킹 합성 소재용이었어. 솔직히 저걸로 잡으면 컨트롤인데 경험치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해바라기 나왔으면. 미안. 아이돌 마스터 노래보단 나은 줄 아세요? 어, 뭐야? 폴리몬키! 들어와, 들어와. 아, 저게 원숭이가 가면 쓰고 있는 거였구나? 아이마스 노래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 다른 챕터에 있나봐. 맞다.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장구 배우는구나, 우리. 진짜 한 번도 장구를 세상에서 써본 적이 없어, 그 이후로. 무슨 무설마?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이씨. 저건 진짜 개바다 진짜. 저건 진짜 씨, 이게 어린이 게임이냐? 아! 제발 해바라기 안돼!
미치겠다. 아, 근데 애들 되게 세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어. 겁나 세졌어. 제가 해바라기일까? 하악하악 어르신, 거울방패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뭐야, 또 벌써 지쳐 빠졌구만. 정말이지, 요즘 것들은 면목 없습니다. 체력엔 자신 있는 편인데. 이제 곧 도착이야. 자, 저기 큰 거울 방패 보이지? 아, 네, 할아버지 말씀대로 거울이 핫핫핫 하늘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쿵. 대체 뭐냐 딱? 아씨, 뭐야 진짜. 가가미노 타테 무라이 우케니 산조시다 그노 아노르도 クロガイア様がな。そして貴様らに我が肉弾魔道術たっぷりと味わわせてくれよ。 아, 그러게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애 닮았는데? 어르신, 싸움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떨어져 기다리시죠. 진짜 바로 가네. 노인 한 명 업은 정도로 우는 소리라니 내 적수로 삼기 한심하구나. 나의 근육마도술 스톤블리스를 막아보아라. 오, 이 몸의 육체마도술을 견디다니 훌륭하게 단련된 그 근육. 리리, 이곳은 사나이의 진검승부. 간섭은 용납 않겠다. 근육마도술? 뭐래 진짜, 어차피 돌을 깨부수는 게 전부잖아. 뭐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난 여기서 구경이나 할게. 그렇다면 간다. 그 상완삼승은 스마라시래 미친. 꾸준한 푸시업과 프로틴의 성과를 보여주마. 합! 얼른 싸우라쿵. 야, 너네 서로 근육 자랑하는 것 뿐이잖아. 아니다, 사나이의 진검승부에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다. 그럼 이쿠준! 얘가 보수야? 이자 진정히 쇼부! 가사가 내 안에 잠든 근육이에요? 아, 진짜? 무슨 그거 막 태골 근육맨 같은 그런 노래인가? 아, 어떻게 알아들었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근육. 설마 이 몸에 근육마저 소리 패배하다니. 훌륭하다. 아니, 아폴로님의 가오와 동료들의 태고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나의 라이벌이요.
이 승부와 오퍼치를 잠시 너에게 맡겨두마. 하지만 다음엔 반드시 이기겠다, 나의 라이벌이여. 그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 뭐? 뭘 맘대로 정하는 거야? 리리, 약속을 했을 텐데 이 승부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만약 지금 저들에게 손을 댄다면 내가 상대하겠다. 아무리 나라도 이 인원을 상대하는 것도 그래. 게다가 헥사그리언 멤버끼리 싸우는 건 규칙 위반이라고. 그래, 약속은 지킬게. 대신 다음에 초콜릿 파르페 사주기다. 당연히 초콜릿은 더블로. 나의 라이벌이요. 다시 만나자. 그래, 다시 만나자. 나의 라이벌이요. 아, 미친. 땀내나 뭔가. 그럼 거울방패를 손에 넣었으니 용맥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정신 차리니까 할아버지한테 휩쓸려서 거울방패를 찾으러 와버렸는데 모아이상은 어떻게 찾지? 아, 그 전에 도리된 마을 사람들에게 거울방패를 써주면 좋겠다만 어차피 사악한 마물은 도리된 사람들이 있던 곳으로 동쪽으로 가야 했어. 뭐? 빨리 말하라고! 방금 기억이 났으니 어쩔 수 없잖느냐. 모든 걸 늙은이 탓으로 돌리지 마. 정말이지 요즘 말하는 원숭이들은. 난 원숭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둘 다 싸우면 안 된다쿵. 어서 도리된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러 가자쿵. 소중한 거 거울방패를 획득했다. 아까 거기로 돌아가면 되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아까 거기로 가면 게이드 가냐? 또 분양이. 아닌가? 두 개밖에 없었나 원래? 죄송합니다. 없음 말고 나의 무빙을 보라고. 대신 고수가 되었어. 지도 보고 갈 필요가 없어요. 길이 일자예요. 혹시 무빙 개쩔어. 미쳤다. 반응속도 뭐냐고. 얼마나 만나기 싫으면. 어, 도착했다 구거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오케이, 나이스. 저 흰색은 더더구나 만나기 싫어. 노래가 없기 때문에 움착하가 나 차라리. 무빙 무빙 무악. 負けないぞ。 한 명 들어와야지 동료로. 아, 여긴 내가 안 찍어놨구나. 할아버님, 마을 사람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거울방패 좀 줘봐라. 이걸 이렇게 태양빛을 거울방패에 비춘 다음 이렇게 하면 개왕신 닮았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꿍. 할아버지 또 뭔가 깜빡한 거 아니야? 아니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분명. 다들 저거 봐라꿍. 속상이 뭔가 이상하다꿍. 저건 전설 속의 그 사악한 마물. 도와주세요. 몸이 돌로. 어라? 사악한 마물은? 너희가 돌로 변한 걸 내가 원래대로. 내가?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커다란 마물과 만나고 말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몸이 돌로. 분명 그건 전설 속 사악한 마물이에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구먼. 촌장으로서 이렇게 기쁜 일은 또 없지. 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얼른 마을로 돌아들가.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구했으니 이제 용맥을 사악한 마물을 퇴치해야겠어. 그래, 사악한 마물은 이 앞에 있다. 빨리 쓰러뜨려야 돼. 응? 그런데 우리 촌장님이 저렇게 생기셨었던가? 뭐랄까, 갑자기 늙으신 것 같아. 그보다 얼른 마을로 돌아가자고. 다시 돌로 변하고 싶진 않으니까. 아니, 촌장님을 못 알아봐? 아니 절대 안 걸려. 절대 안 걸려. 절대 안 걸리지. 뒤에서 나오면 절대 안 걸리지. 됐어. 무빙 너무 개쩌는데? 어머. 개고였다. 어, 상자를 먹고 난 다음에 과연 새봄추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 가! 어! 또 움착아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나왔다! 됐다. 달퐁이 데려오자, 달퐁이. 이따가 틀어줄게. 이따가 따로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거 이따가 같이 들으면 되지. 그렇죠? 이따가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실망하지 마세요. 이건 도라에몽 3D 극장판 노래인데 도라에몽이 엔딩곡으로 이런 노래 끝났어. 오, 이거 내가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노래 좋은데요? 그래, 여기다 여기야. 투수들이 화내기 전에 빨리 보스 깨고 노래하러 가자고. 사악한 마무라 어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기운은 용맹이 틀림없다고. 이 거울 방패만 있으면 이 마무는 우습지도. 뭐더라, 뭔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뭐더라, 앗. 그래, 엄청난 걸 기억해냈다. 엄청난 거? 할아버지 그게 뭐냐따?
이 녀석의 눈빛에는 거울 방패가 듣지 않아. 뭐라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품격! 어? 세메테 와시가 다테 토나리 미나오 마모르 무라노 코토 강원보다 어두운 자요. 오진사 그다음 몰라 대사. 어라? 돌이 되지 않았네? 아, 그래 맞아. 하나도 엄청난 걸 기억해냈다. 무라카라 키에타 마케마케노 모아이토와 와시노 코토잣단자. 소중한 건 마케마케를 획득했다. 아, 할아버지가 모아희상녀냐 딱? 원래 돌로 만들어진 몸이라 마무리 눈빛을 받아도 멀쩡한 거였군요. 사랑하는 한가로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숙적인 사악한 마무리를 해치우기 위해 나는 되살아난 게다. 저걸... 할아버님, 저와 함께 강하게 기도해주세요. 오... 용맥이 오라가 사라졌어. 내가 싸웠을 때와 같아. 어리석은 인간들, 같은 짓을 반복하러 왔느냐? 몇 명에 나타난 데 나의 눈빛으로 전부 돌로 만들어주마. 다들 내게 힘을 빌려다오. 함께 마무리 쓰러뜨리자꾸나. 마케마케가 동료로 추가되었습니다. 아, 진짜 있네? 어? 할아버지 탱이었어? 할아버지 탱이었어. 할아버지. 아, 돌이라서. 아. 가자. 오, 뭐야? 잠아, 올라가야 되나? 와! 마케 나이도!
할아버지 뭐라도 해봐. 오, 씨, 개쎈 것 같은데? 잠깐만, 맵을 한 번만 볼게요. 여기 아니야. 위로 갔어야 되는 것 같아. 위로. 다리를 건너서. 아유, 럭키님 호스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서오세요. 後悔 してももう遅いわ！꼭 깨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 아니, 우리 애들부터 같은 방향으로 저기 쪼고 뛰어줘. 에구 떴다. 좋아요. 해냈구나, 해냈어. 이제 우리 마을이 평화를 되찾겠구나. 좋아, 이제 봉인한 영맥도 두 개째네. 그런데 할아버님이 사라진 모아 이상이었다니. 할아버지가 바로 오파친 마케마케 모아 이상이란 얘긴가? 과거의 사악한 마물을 쓰러뜨리고 나는 자신의 몸을 석상으로 바꿔 부활할 마물에 대비해 자랑하는 나의 마을을 지키기로 했지. 몸을 돌로 바꾸고 마을을 지키다니 너무 훌륭하십니다. 나는 지금 맹렬하게 감동하고 있다. 할아버지, 용맥을 해치우기 위해 할아버지랑 같이 다니고 싶다쿵. 우리랑 같이 세계를 지키자쿵. 세계를 지킨다니 좋고 말고, 너희에겐 마을을 구할 때 도움받은 은혜도 있지. 와시난소노 치카라데 요케레바 이쿠라데모 가스소이. 자, 그럼 일단락 됐으니 박물관으로 돌아가자고. 아놀드는 뚝심이 없다니까. 한마디 물러선 건 그렇다 쳐도 녀석들이 용맥인 눈빛에 우왕좌왕할 때 오파츠를 쓸쩍으면 됐을 텐데. 그게 누구든 타인의 위험을 틈타 무언가를 뺏으려 한다니 난 못한다. 왜 이렇게 다 그 모슬모슬한 캐릭터를 이렇게 약간 살짝 뭔가 멍청하고 명예로운 것 같냐? 뭐? 이즈레니스테모 오마에상가타데와 여긴 왜 이렇게 아카즈키 같이 생겼어. 뭐래, 그런 소리 할 정도면 다음엔 당신 혼자서 상대해보지 그래? 좋지, 다음엔 용맥이 부활할 장소도 대략 가늠이 되니 말이야. 걸리적거리는 놈들과 다니는 건 나도 딱 칠색이다. 정말이지, 하나하나 짜증나게 구는 할망구라니까. 아무한테도 안 넘겨준다, 용맥의 힘은. 4천왕인가봐. 그러다보니 마케마케님, 저희는 용맥을 쓰러뜨려야만 합니다.
이제 티아우크 하는 거 아니냐? 설명하기 싫어서. 오빠 친아 동료가 되어준다니 대단한 일이다 꿍. 할아버지는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긴 하지만 뭐지? 내 정신은 멀쩡한데다 팽팽 잘 돌아가. 정말이지 말하는 원숭이는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구먼. 난 원숭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둘 다 싸우지 말아라고. 싸운단 건 그만큼 사이가 좋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이봐 다들 봐, TV에서 뉴스 속보가 시작했다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편리해졌어. 유명한 고대 유적인 페루의 마추픽추가 갑자기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이 안개로 인해 행방불명자가 속출하고 관광 예약도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소녀가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안개와 목소리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인근의 연구자들은 조사들을. 큰일이다 꿍! 안개랑 행방불명이다 꿍! 또 고대 유적의 이변이 생기다니. 그렇다면 이번에 그곳에 용맥이 있겠군. 캐릭터들이랑 꼼추 더빙이랑 너무 찰떡인 것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잘 어울려. 페루의 마추픽추라 다음 목적지는 그곳이군. 마추픽추에서 용맥을 해치우자 꿍! 땡크노 오건키온도 주마타노 미코! 나도?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나랑 목소리 톤이 비슷해. 여기서 합성을 하자. 아니야 합성이 아니라 먼저 뽑고 가야지. 나 있나? 아 모아이 코인. 어? 트윈 스네이크. 뭐야 못생겼어. 아 서퍼 모아이 에반데. 아 귀여워. 하이비 귀여워. 자 여기서 어차피 이제 노래하러 갈 거지만 멤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선택을 하고. 저 코스트는 못 늘리나 보다. 늘리고 싶은데 까비. 그 다음에 의상 뭐 얻은 거 없나? 나니오 기르노 각? 어어 얻었다 얻었다. 근데 헤라클레스가 이게 내려가는데? 능력치가? 몸통은? 아 몸통도 행복이 파랑색. 아 뭐야 머리는 좀 무섭고 몸통은 너무 귀여운데 애들이 능력치가 다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노래 몇 곡 해보고 갈까요? 한번 돌아가서 모드 선택으로 간 다음에 노래 좀 듣고 갑시다. 노래 워낙 많아갖고 다는 못 듣고.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의상 6월의 신부도 있어? 왕비님 인형도 있어? 의상을 변경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목욕탕 세트, 뽀뽀카카 세트, 6월의 신부 세트, 왕비님, 왕비님도 귀엽다, 그지? 목욕탕 귀여워, 몸통은 부자. 티아 라이드, 6월의 신부. 이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두 개? 이거 아 신부 세트? 신부 세트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돌려입기 달인? 옷만 갈아입혔는데? 아유 퍼즐 나이트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짐하르도. 아. 일단 해바라기의 약속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제대로 한번 못 들어본 보통으로 갈게요. 없나 보네. 원래 노래 좋다. 방금 노래와 비슷한 감성 터지는 노래들이 새벽에 동축한 힙합 카드 깡할 때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거기 무슨 저기 칸지로 상이라며 뭐 해달라고? 아 이거 4레벨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칸지로 상픽인가요? 쇼구는 누구예요? 소니쇼님? 아니 왜 이렇게 다 이름이 일본 사람들이 돼서 왔어? 아 동숭님이 아 동숭이가 쇼군이에요? 왜 칸지로 상에서 쇼군 됐어? 아이고 Come on.
약간 새벽 감성으로 둘 다 좋았어. 해바라기랑 이거 둘 다. 새새끼 합격! 새새끼 합격! 몬탈 귀신 달성. 내가 이번에 한번 골라볼게. 이거 할래. 이거 4레벨이 나한테 딱인 듯. 일본 노래만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일본 게임이니까 너무 당연한 건가? DJ 맥스의 한국 노래인 것처럼? 이게 아까 나온 건가? 이건 어디 나온 거지? 뭔가 엑스제팬 같은 스타일이다. 귀멸의 칼날 갈래요? 전 귀멸의 칼날 한 번도 안 봤는데 이젠 노래까지 듣네. 난 귀멸의 칼날 보지도 않았어. 내용을 아는 게 레전드. 노래와 대사 좀 줘봐. 일본어 대사. 보쿠와 뭐라고 하는데 아까? 보쿠와 씨 듣기만 해도 보쿠와. 벌써 각성 생각나. 보쿠와. 오래야 마모루? 그게 무슨 뜻인데? 나 최근에 그 일본어 단어 하나 더 알았어요. 배웠어요. 카미사.
뭐더라? 카미사겐가? 카미사마 맞아. 보쿠와 카미사마. 아니 요즘에 보는 애니메이션마다 카미사마 카미사마 하잖아. 대본님 아까 엑스제 팬 같다고. 아 진짜요? 엑스제 팬 노래 맞아요. 당신도 이제 실패. 에이 엑스제 팬은 실패가 아니지. 엑스제 팬이 무슨 실패야? 지로상한테 추천해주면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그거 생각나. 말 중에 뭐 너저 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있잖아. 말 중에 말이라 왕이라네. 이거 할까요? 신나는데? 그거 생각나. 말 중에 왕이라네. 오우씨 이건 좀 일본 사람들 좋아하겠다. 들으면 약간 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약간 박상민씨 그 박상민씨 그 감성이 있어. 얼쓰! 그거 생각나. 새새끼 합격! 진짜 이거 새인새끼 합격으로 안 들려. 어? 뭔가 산타 옷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노래 됐다 좋아 보여. 아이고 소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난하. 이 노래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약간 제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 약간 목소리 살짝 얇은 남자 하면서 남미다가 아후레루노와 키미가 소바데 호호에무 카라 다키시메타쿠나루. 난 이런 노래 너무 좋아. 그러니까 히트맨 목소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랑 목소리가? 난 이런 목소리를 진짜 좋아하나 봐 내가. 얼쓰! 근데 노래 진짜 좋은데? 노래 짱 좋다. 이거 아까 들은 건가? 어? 이거 한번 포켓몬스터 한번 해볼까요? 오로 해볼까 한번?
하시마루동이 근데 여러분 무슨 뜻이야? 사실 물어봐놓고 못 봤어. 벌써 지금 상상 속에서 지우 달려가는 중. 갑자기 포켓몬 옆으로 쫙 옆모습 비춰주면서 갑자기 괴로운 일들 나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 중. 피카츄 전기 쏘는 중. 진짜 어렵긴 어렵다. 5랩은 좀 무리인가 보다. 4랩, 3, 4랩이 나한테 아, 이 노래도 유명하긴 한데 이걸로는 재미없을 것 같아. 요네즈 켄시 노래는 없나 보군요. 모르겠어요. 이거다 예전에 뭐 영도로 받았었나 이거? 무슨 중국인 분이 막 이거에 맞춰서 춤추는 거 나왔던 것 같아. 이걸 기억하는 데가 레전드야. 이거 한번 해볼래. 오씨, 왜 이렇게 음악이 왜 이렇게 빨라? 오! 아, 보컬로이드가 진짜 인기가 많나 보구나. 이렇게 이런 데도 들어가고. 힘든데? 새새끼 학교! 여기면 화면 하얀 거 뭐야? 교구 에라브더? 얘는 더 빠르겠다.
클래식 어딨더라? 클래식 중 하나 하고 싶은데? 이건 여기다. 삼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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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원. 3,000원 갈까요? 3,000원. 오! 쉬움! 오레벨 빡세니까. 너무 쉬운데 이건 또? 쟤네는 밑에는 뭐야? 물고기인가? 디즈니 같아. 마렵다. 시키고 싶어져요. 세봉님 이하루 환크라브 듣고 싶어요. 어, 아, 이야, 뭐 그게 뭐죠? 그게 무슨 노래죠? 잠깐만요. 역전 재판 할게. 잠깐만. 뭐 있는지 좀 들어보고. 아, 뭐 되게 많다. 아, 이건 그거구나. 앗. 가자. 보통으로 한번 해볼까?
적도 있었던가? 역대를 미국으로 보낸 게 사실이니까 방송 켜놓고 잠자던 역크리스를 화들짝 놀라서 들어오지 역크리트가 있긴 있는데 진짜 근데 속속이긴 하지만 드라이브 A 라이브 사이드 M 오빠들 좋음 사이드 M 오빠들? 아 그거 저기 아까 사람들이 자꾸 교구 에라브더 아니잖아 그거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르잖아 우리 이거 말고 옆집으로 넘어가서 거기도 노래 몇 개 해보죠 혜전아 사이드 M도 좋아해 이미 넘어왔어 늦었어 시공으로 시공 대모험 편 잘겠어 눌렀고 이제 제 스타일인 노래들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연주 모드에 간 다음에 응, 벌써 4시야. 아, 이게 좋은데? 잠깐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할래, 이거, 이거.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여자 목소리지? 아까 보이시에서 그렇지 미국 보낸 게임 없고 말하면 탄일까봐 안한지 역대야 보고 싶어 이 노래는 어울리는 말이라 봐드립니다 엄마 엄마 이것도 1절, 대체로 1절만 있나 보다. 대체로 1절만 있네. 근데 뭐, 그럴만 하긴 하지. 다음에. 이거 해달라고? 이게 뭔데?
린다 린다? 짱구 노래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 들어본 노래지? 오! 가면라이더는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요? 가면라이더는 왜 이렇게 노래가 다 좋아? 내가 들은 노래랑 다른데? 응? 잉? 그렇지. 그렇지. 끝났어? 좋다 말았어. 이거 듣고 싶어요? 홍련의 화살? 어? 이거는 해볼까? 아니 맨날 자기들이 오징어 나오면 크아 이래놓고 내가 하면 물음표 절씨. 무슨 이래. 야! 또 핑크색이라고. 수네 저기는 재밌는 거 할 때만 왔다 갔다 자꾸 왔다 갔다 해.
와씨 얼마나 또 어려우려고. 가마짱은 뭐야? 봐봐, 여기서 클래식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하나 빰빰빰빰빰빰빰 이거랑 천국까지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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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갈까요? 근데 다 재밌겠는데? 3번? 그래, 3번 가자. 어려움으로. 왕골도 해볼게.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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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무거나 하나 해주세요. 아 죽을 것 같아요 그 노래. 넘었기 때문에